폴리그로스의 미래연구 크레이그 해밀턴 파크의 2020년 예언. 크레이그 해밀턴 파크는 영국의 심령수사로 스피리추얼 미디엄의 발행인이기도 합니다. 크레이그는 나디에 대한 해석으로 다양한 예언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나디는 약 3000년 전 타미러로 야자수 잎에 기재된 예언서입니다. 크레이그는 2019년 호주 산불, 홍콩 시위, 테레사 메이의 퇴임, 보리스 존슨의 수상취임, 줄리안 아산지의 체포, 영국의 홍수에 대한 예언을 적중시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나디는 중국과 한국에서 활용되는 치먼둔자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치먼둔자는 황제 헌헌이 치우천왕과의 교전 시 구천 현녀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레이그의 2020년 북한 관련 예언을 살펴보면 작동 가능한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북한은 올 3월 다양한 방사포를 동해로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로 북한은 정상회담에 적극적이지 않지만 개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020년은 아니지만 김정은은 결국 북한 주민들에 의하여 축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출된 김정은은 중국으로 망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레이그의 2020년 중국 관련 예언을 살펴보면 홍콩 내부의 충돌이 중국 본토에서의 시위로 확대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 타도의 움직임은 중국 내부에서의 변화를 거부하도록 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예, 아직 중국 본토에서의 시위는 없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손중산의 가르침에 따라 중국에서도 민주주의가 등장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의 민주주의는 태자당과 상하이반과 같은 파벌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벳은 독립국가가 되고 티벳은 영적인 국립공원이 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크레이그의 미국 관련 예언을 살펴보면 트럼프가 탄핵에서 자리를 지킨다는 것과 탄핵 시도는 트럼프의 지위를 강화한다는 예언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은 탄핵 시도를 딥스테이트의 업무라고 주장한다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측근이 배신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최근 존 볼턴의 해고록이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법적 쟁송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크레이그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미국의 대선 후보가 된다고 했는데요. 올해는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고 조 바이든이 대선 후보를 수락할 것으로 보여 이 예언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조 바이든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조 바이든의 보좌진 성폭력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의 승리로 트럼프가 재선된다는 예언도 있는데요. 이 예언은 올 11월 대선 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중국 내부의 폭동을 강화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중국 내부에서 폭동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의료 및 제약 기업은 가치가 상승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예언은 이미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호주의 경기는 침체하고 2021년 2분기가 되어야 반등한다는 예언도 있는데요. 호주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라도 2018년 3분기 이후 경기가 하락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주는 지하자원의 풍부한 매장으로 인하여 미국의 대공황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캐나다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코로나19에도 일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중해 코스타 데솔, 그리스의 리조트 가격은 하락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리스는 2013년 이후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골든비자를 영주권을 제공하는 골든비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이 제도는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2020년 금융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유로의 가치는 하락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유럽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7%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레이그 해밀턴 파크의 2020년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